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최원석 가계도 3번의 결혼과 4번의 혼. 미스 코리아 신정현 제1의 불행한 신데렐라. 3번의 결혼과 3번의 이혼.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표현이다. 3번이라는 횟수도 중요하지만 더욱 화제가 집중된 까닭은 3명의 전처가 모두 연예인 내지는 방송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를 둘러싼 구설수와 루머도 끝내지 않았다. 그런데 이들보다 먼저 최 전 회장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본처의 존재가 드러났다. 바로 제8회 미스 코리아진 신정현 씨다. 따라서 4번의 결혼과 4번의 이혼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다. 지금껏 첫 부인으로 알려진 이는 배우 민대정 씨로 지난 2015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서구정 마스크와 풍망한 몸매로 60년대를 풍미했던 배우로 최 전 회장과 결혼했지만 5년여 만에 이혼했다. 둘 사이에는 일남일녀의 자녀가 있다. 이혼 당시 김혜정은 말 못할 사정으로 떠밀리다시피 이혼을 했다고 밝혔는데 극심하게 결혼을 반대했던 최 전 회장 집안과의 불화가 심각했다고 알려졌다. 그 배경에 바로 본처 신정현 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스 코리아진 출신으로 유력 정치인의 딸인 신 씨를 최 전 회장의 부친고 최준문 동아그룹 창업주가 매우 아꼈다고 한다. 그런데 최 전 회장이 배우 김혜정과 동거를 시작해 결국 며느리던 신 씨가 간통소송을 제기하자 최 창업주가 이혼만은 하지 마라 달라고 신 씨를 설득했었다고 한다. 그만큼 김혜정과의 결혼에 대한 반대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베일에 가려있던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의 첫 부인이기도 하다. 본명은 신영태였지만 남자 이름을 연상케 해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참가를 위해 신정현이라는 가명을 썼다고 한다. 이후 2000년대 초반 이름을 아예 신정현으로 개명했다. 지금은 미스 코리아가 연예인 데뷔의 디딤돌로만 여겨지고 있으나 당시만 해도 전혀 다른 의미였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미스 코리아는 단순히 아름다운 여성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을 의미했다. 게다가 고인의 부친은 유력 정치인이었다. 정치인 집안의 장녀로 미스 코리아 진의 자리에 오른 신 씨는 당연히 최고의 신부감이었다. 미스 코리아 진이 되고 3년 뒤인 1967년 신 씨는 결혼식을 올린다. 상대는 당시 급부상하고 있던 동아건설 집안의 장남 최영택 씨였다. 고동아그룹 최준문 창업주의 장남 최영택 씨는 20대 중반인 1966년 동아콘크리트 사장이 되는 등 한창 경영 수업을 받고 있었다. 당시 동아건설은 동진강 간척공사, 왕십리발전소공사, 경부고속도로 공사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대기업으로 성장 중이었다. 1968년에는 국영기업이었던 대한통운인수에 성공하면서 동아그룹의 기반을 다지게 된다. 정치인 집안의 딸로 태어나 미스 코리아 진에 올랐고 마침내 재벌가의 며느리가 된 신 씨의 삶은 무여성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이었다. 그러나 겉보기와 달리 신 씨의 결혼 생활은 그리 행복하지도 오래가지도 못했다. 결혼 2년 뒤인 1969년 11월 신 씨는 남편 최영택 씨와 영화배우 김혜정을 서울지검의 간통죄로 고소했다. 당시 소장에는 서울 성동구 약수동에서 최 씨와 김혜정이 동거 중이라는 주장도 담겨 있었다. 언론자료 등에 따르면 신 씨의 간통, 고소 소식이 보도되자 김혜정 측은 이를 부인했다. 그렇지만 몇 달 뒤 김혜정은 최영택 씨의 아이를 출산했고 결국 결혼에 이르게 된다. 간통죄 고소로 신 씨는 이미 최영택 씨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한 뒤였다. 여기서 등장하는 최영택 씨는 누구일까? 그는 바로 동아그룹 전 회장이자 현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이사장인 최원석 씨다. 최 전 부회장의 본래 이름은 최영택이지만 1974년 즈음 최원석으로 개명했다. 이런 까닭에 당시 언론 보도에는 최영택이라는 이름과 고신정현 씨의 본명인 신영태라는 이름만 거론돼 있다. 이후 최원석 전 회장은 배우 김혜정과 이혼하고 펄시스터즈 출신 가수 배인순과 재혼했지만 또 한 번 이혼한다.
1999년 미스 코리아 출신 아나운서 장은영과 세 번째로 결혼했지만 이 결혼 생활 역시 이혼으로 막을 내렸다. 이처럼 최 전 회장의 세 번의 결혼과 이혼은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그가 개명하기 전에 이루어진 첫 번째 결혼과 이혼은 세간에 알려져 있지 않았다. 반면 최 전 회장은 세 번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격렬했던 가족 분쟁을 겪었다. 동아그룹이 해체되고 구속되기도 했다. 이처럼 최 전 회장이 계속 화제와 뉴스의 중심에 서 있었던 데 반해 재혼해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신 씨의 존재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 신 씨는 한국을 떠나 주로 미국에서 지냈다. 1980년대 초 지금의 남편인 지 씨를 만나 재혼했고 이후 평범한 삶을 이어왔다. 지 씨는 피차 재혼의 처지였기에 사이는 더욱 돈독할 수밖에 없었다고 결혼 생활을 회상했다. 사업가인 남편을 내조하며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미스 코리아 관련 사회활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해왔다. 지 씨는 지난 6월 부인신 씨가 대구 계명대병원에서 췌장암 증상 소견을 받고 같은 달 서울 삼성의료원으로 왔다고 말했다. 췌장암 1기 판정을 받았지만 간단한 수술로 회복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말을 믿었다. 수술은 7월 19일 진행됐다. 그런데 수술 다음 날 신 씨에게 문제가 생겼다. 갑작스런 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와 폐혈성 쇼크 상태가 계속 이어졌다. 이로 인해 대량으로 수혈 주사를 맞았지만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사로 인해 오히려 온몸에 멍이 드는 증상이 나타났으며 혼수 상태가 이어졌다. 수술 후 약 20일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신 씨는 결국 지난 8월 7일 사망했다. 삼성의료원 측에서 밝힌 사망 원인은 복강 뇌출혈, 다발성 장기 손상, 저혈량 쇼크 등으로 알려졌다. 간단한 수술로 회복도 금방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과 달리 수술 직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사망에 이른 결과에 지 씨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의료신문에서도 삼성의료원의 정확한 사인과 급격한 상태 악화 등 신 씨의 사망과 관련해 문의했다. 삼성의료원 측은 보호자와의 수차례 면담에 성실히 응했으며 의료사고 여부는 의료분쟁위원회 등 공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며 병원에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 씨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아내를 다시 살려내라는 것 하나뿐이라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은 안다. 분명한 의료사고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도 아내의 사망 원인을 정확히 말해주지 않는다. 그 대신 내게 뭘 원하느냐고 묻는 병원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난다고 격분했다. 그리고는 굳이 삼성의료원이 돈을 주려 한다면 그 돈을 모두 미스 코리아 협회에 기증하거나 아내 이름으로 미스 코리아 장학재단을 만들 거다. 그렇게라도 아내가 기억되게 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지 씨는 아내가 이렇게 잊혀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고인이 된 지 씨의 아내는 지난 제8회 미스 코리아 진 신정현 씨다. 아내가 병원에 오기 전까진 참 건강했다. 이렇게 허무하게 죽은 게 믿기지 않는다. 아내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삼성의료원의 반성을 한다는 의미에서 시위는 계속할 것이다. 청와대 앞에도 가고 국민권익위 앞에도 가고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든 갈 것이다. 우리 부부는 금슬이 좋았다. 사이에 자녀는 없지만 아내가 내게 얼마나 잘 해줬는지 모른다. 아내가 죽고 난 뒤 화장했지만 아직 떠나보낼 수가 없어서 화장한 제가 아직도 집에 있다. 아내가 이렇게 허망하게 잊히지 않았으면 한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아내의 죽음에 대해 책임자의 사과와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동아그룹의 역사는 1945년 최준문 창업주가 충남 토건사를 설립하며 시작됐다. 최준문 창업주는 1949년 동아건설합자회사로 사명을 변경한 후 대천, 청라 등 여러 지역에서 토목, 건축 공사를 하며 업계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 이후 1957년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로 사명을 바꿨다.
최준문 창업주는 1958년 흥일증권, 1966년 동아콘크리트, 1968년 대한통운, 1972년 대전문화방송 등을 인수, 설립하며 그룹의 면모를 갖추었다. 1974년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1977년 최준문 회장은 건강 악화의 이유로 경영 수업을 받던 장남 최원석 씨에게 회장 자리를 물려준다. 그룹을 물려받은 최원석 회장은 1983년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따내며 동아건설을 세계에 알렸다. 리비아 대수로 공사는 사하라 남부에 매장된 지하수를 끌어올려 리비아에 공급하는 프로젝트였다. 당시 리비아를 집권하던 무하마르 알카다피가 5,524km의 수로 건설을 목표로 삼았는데 최원석 회장이 1983년 39억 달러에 달하는 1단계 공사, 1990년 62억 달러 규모의 2단계 공사, 1998년 51억 달러 규모의 3단계 공사를 모두 따낸 것이다. 당시 리비아 대수로 공사는 20세기 최대 규모의 토목 공사, 세계 8대 불가사의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최원석 회장은 이 일로 브리트니커 백과사전에 등재됐다. 1997년 동아그룹은 화려한 경력을 가진 동아건설을 필두로 11조 원의 자산과 22개의 계열사를 주었으며 재계 손이 12의 재벌그룹이 되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